집안 살림 중 제일 손이 많이 가고 힘도 많이 드는 빨래. 그런데 이 주부 빨래 넣는 폼이 예사롭질 않다. 빨래를 넣을 때마다 빨래 바구니를 들었다 놨다. 대체 뭐라는 것일까? 지금 복근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복근 운동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실생활 운동이긴 한데요. 이제 아기 낳고 사실 뱃살이 가장 많이 찌거든요. 뭐 다른 부위보다 뱃살이 좀 저는 고민이 많아서 빨래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넣으면 이제 무게가 점점 더 가벼워지잖아요. 무거운 것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콜릿 복근 만든 데도 일조를 한 생활 속 복근 운동입니다. 이것이 빨래를 널며 만들어진 초콜릿 복근. 주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근육질 몸에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다. 하나 저한테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이 복근 같은 거는 그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복근이요 아기 낳기 전에도 없었거든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운동하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한번 봐주실래요? 무슨 살인데? 이게 임신 중이 아니라 아기 낳고 일주일 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출산 후 유난히 잘 빠지지 않았던 뱃살. 잘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했던 송나라 씨. 화장실에서 휴지를 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 매일 반복되는 불편함은 결국 그녀의 마음까지 힘들게 했다고 한다. 아기 낳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쪘다가 이게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막 동기가 너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다는 동기가. 그래서 생활 습관을 운동처럼 바꾸면서 6개월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양치질? 그런데 그녀의 양치질은 뭔가 다르다? 다리를 번갈아가며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그녀. 다리를 들고서 양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량감과 운동하고 있어요. 다이어트의 기본도 어쨌든 밸런스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면 운동하실 때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또 주부님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상태에서 골반은 딱 중립 상태에 놔둬주시고요. 다리를 들었다가 앞쪽에 힘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동작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넷, 여섯, 일곱. 이제 키우시면서 운동하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뭐 따로 시간이 뭐 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날씬해진 몸으로 최근엔 다시 일도 하기 시작했다는데 화이팅!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송나라 씨. 일하는 곳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한다고 한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선생님 운동 같이 했는데?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녀의 운동법.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게 많이 하니까 가면서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걸로도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그냥 뭐 뻐근하다 싶으면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몸 좀 풀자고 하고 막 그러세요. 사실 운동은 뭐 방법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내서 하시려고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할 때 양치질할 때 변기에 앉아서도 일할 때도 운동 습관처럼 실천하자.